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삶 속에서 수도 없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목동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으나 나발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의 청을 무참하게 거절합니다. 그동안 다윗의 보호 아래서 나발의 양떼들과 목자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에게 대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길을 나섭니다. 정가를 받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줄 식량을 급히 마련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여호와께서 내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다윗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시시한 일로 살육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 아비가일의 이러한 현명한 설득에 감복한 다윗은 복수의 칼을 거두고 훗날 다윗은 처량한 도망자에서 가장 빛나는 왕으로 부활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경험해야 하는 가장 생생한 실제입니다. 어떻게 이 부활을 내 삶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현재 자신의 그 처량함과 수치와 분노를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그 중에 최고봉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집을 든든히 세우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약속 약사,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듣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명제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나는 몇 가지나 동의하시는지 한번 세아려 보십시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둘째,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뭐라고 뭐라고 해도 돈이다.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영리하고 똑똑한 방법이다. 넷째, 인간은 절대로 자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몇 가지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막연이라도 그, 동의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은 스카백 박사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의 나오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위에 내용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말들의 목록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이 다섯 가지 중에 동조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사탄의 거짓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요? 그러면 부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별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대표적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났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세계적인 심장수술 권위자인 텍사스 의대 교수인 스미스나 멕시코 외과 의사 미구엘 칸토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고 또한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말은 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예, 이 병을 한다고 그래갖고는 낫는 경우 예, 있긴 있습니다만 100% 그렇게 된다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몇년더 연장된 생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때 죽은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15년 연장된 생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했다고 교만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신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뽐내면서 자신의 국가와 왕궁의 모든 비밀들을 다 낱낱이 공개했고 그것을 빌미로 훗날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파멸당합니다. 그때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죽은 자의 부활을 육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잘 믿은 사람들이 받는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모두 다 영생합니다. 예, 네. 다 이제 집에 갑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문제는 영생 살기는 사는데 한 사람은. 그 영생 기간 동안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제 그게 끝인데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 영이 죽지 않고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삶 자체가 벌입니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그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어서까지 영원히 감시받고 통제받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영벌을 받을지언정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어, 아닙니다. 부활. 죽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종교적인 추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야 할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 부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우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따라서 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반대도 받고 비판도 받을지 몰라도 아니요. 끝내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뜻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워 이겨내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영원한 복락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살아 숨쉬면서 경험해야 하는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부터 부활의 개념이 생기고 우리도 부활하는데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은...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의 또 다른 말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생명 나무의 실과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광과 지위와 수입, 이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말도 안 듣고, 나하고 마음도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옥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죽음은 그저 육체가 죽는 것일 뿐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쿨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쿨하다는 말은 원래 흑인 노예들이 쓰던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 이 흑인 노예들 맨날 그 매맞으면서 그 힘든 노역에 시달리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태도를 쿨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땅의 일이나 육체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쿨한 태도가 바로 부활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윗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빨이 득득 갈렸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분노한 부글부글 끊는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깔아앉혀준 것입니다. 쿨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죽음이면 끝나는 건데요. 6 0평생 100세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탄의 말대로 끝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등산 가는 게헐 났습니다. 무슨 부활절 감사원금이야. 그걸로 끝나는데. 그거 갖고 고기 사먹는 게 낫지. 그러나, 부활이 엄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부활 신은 누구냐 하면 개구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헥트. 겨울에 다 죽었나 싶었던 개구리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요? 와글와글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고 개구리를 부활 신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알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부활과 번영의 신, 번창의 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살기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길을 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핵트로 만드는 일입니다. 종교 생활을 등하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모여 교회에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면 딱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이런 한심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개구리의 부활로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어떤 고난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가.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영으로 대면하러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을 알 때만이 죽음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두꺼운 벽도 쓱 예, 뚫고 지나왔는데 또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이라고, 예, 고린도 전서에서 도저히 인간의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실령한 몸, 장차 우리들이 있게 되는 몸이라고 설명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 영생할 것을 얻는다. 부활의 개념. 그게 어떤 것이든 설명해 봤자입니다. 그냥 맡기면 됩니다. 맡기시고 나중에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것.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나만이 꽃피울 수 있는 영광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곧이 땅에서의 부활입니다 사탄의 거짓 목록을 뒤집어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가 보입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죽음 뒤에 더욱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을 그에게 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남편을 사랑해. 꼴보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예. 계속해서 마음을 밀어주다 보면 점점, 점점 변화가 되고 나 또한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인간의 주요 동기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실패한 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나만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들. 그러나 가만히 생각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겠다고 행한 일 진심으로, 진심으로, 포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일은 다 성공합니다. 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 복 받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포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셋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들일지 몰라도 세계 전체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힘들까봐 내 가족과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면 힘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각자 다 이기적인 톱니바퀴가 되어서 돌아가도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사랑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생생한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새 한 마리도 꽃한 송이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상이었다고요?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상대방이 더러워졌을 뿐입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형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땅을 받고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미 이겨놓은 그 세상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할 리가 없습니다. 가끔 지칠 때는 있겠죠. 육신을 잊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일상에서 부활의 체험과 능력을 누리시고 보여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징대서는 안 되겠죠. 시시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체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고난도 이미 이겨놓은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당당함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리라는 그러한 소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기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